반갑습니다. 올리병입니다. 필요한 제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공병도 비워내고,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1초 컷으로 이렇게, 아, 노란 쿨톤. 진짜 뽀얗게 100점 만점에 100점. 피부결이 완전 확. 반갑습니다. 올리병입니다. 필요한 제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좀 잘하나요? 9월 올영 세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많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고객님 립밤 찾으시는구나.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피부도 까다롭지만 입술도 까다로워요. 자잘한 주름도 많고 각질도 많이 생기는데 끈적이고 무겁고 답답한 제품은 싫어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리프팅, 모공, 콜라겐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또 바이오일보잖아요. 신제품 나오는 족족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요 콜라겐 립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출시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또 립밤 중에 싫어하는 제형이 밀착이 안 되고 입술에 그냥 텁 올라가 있는 그냥 붕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 바이오일보 콜라겐 립밤은 콜라겐을 함유한 부드러운 샤베트 같은 제형이라서 입술에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보습감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끈적임 없는 고광택 오일 텍스처라서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한 탱글립을 연출해주는데 또 은은하게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입술의 볼륨감을 살려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도 좋고 주름 개선 기능성에 자외선 차단 기능성도 있어가지고 요런 공병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입술에 각질이 올라오거나 입술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그렇게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고객님 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좋은 립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홀리카홀리카 데이비스 플럼퍼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트 프라이머가 있더라고요. 보통 립 플럼퍼 하면 거의 다 유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프라이머처럼 약간 무스 같은 질감이에요. 이렇게 바르면은 화하게 플럼핑 기능이 있으면서 입술 위에 뽀송하게 픽스되기 때문에 매트 립 바를 때 사용하면 발색력과 고정력을 확 올려줘가지고 좋더라고요. 푸딩팥처럼 이런 포슬포슬한 제형들이 맨 입술에 바르면 살짝 미끄러지듯 발리면서 또 약간 투명하게 올라가잖아요.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바르면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면서 발색도 조금 조금 더 강해지고 입술에 뭔가 찹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트 립 바를 때도 플럼핑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근데 제가 얘를 보고 패키지가 조금 안 예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이 된것 같더라고요. 여기 3번이 새로 생기면서 이 전체 패키지가 리뉴얼이 된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은 기존 제품이랑 동일한 내용물로 디자인 리뉴얼과 함께 용량이 증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뉴얼된 버전은 아직 올리브영에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찾고 계세요? 아, 진정. 그쵸. 계절 바뀌면 또 피부 확 뒤집히잖아요. 이런 진정 크림 하나 사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엔통째 쓰고 있는 찐템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공병도 비워내고 지금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순하고 촉촉해요. 피부에 가볍게 싹 흡수되는 수딩 젤 텍스처인데 번들거리거나 끈적임이 없어서 여름은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아요. 또 3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 공급을 싹 해주면서 빠르게 진정을 싹 도와주는 크림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알로에 수딩 젤도 진정용으로 많이 쓰는데 수분감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요 인테카 수딩 크림이 제가 원하는 딱그 수분감까지 있어가지고 완벽해요. 또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라서 수면팩으로 듬뿍 올려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보통 이런 튜브 타입이 입구가 더러워지기 쉬운데 요건 입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양 조절도 쉽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아요. 또 여기 기획 세트에 보면은 70ml에 30ml 그리고 토너 패드를 추가 증정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쿨링 진정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작은 거는 방에 두고 쓰거나 또요 토너 패드랑 같이 여행용으로 들고 가기 아주 좋습니다. 이걸로도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진정이 안 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요런 스팟 케어 제품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눈썹 양쪽에 악마의 뿔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싹 진정을 시켰습니다. 요 기획 세트가 또 좋은 게 티트리 오일 10ml에 면봉이랑 크림 10ml까지 줘요. 여기 크림이 또 괜찮거든요. 저도 잘 쓰고 있거든요. 짜잘한 뾰루지가 아니라 제대로 썩난 놈이 올라왔다 그럴 때는 요 면봉에다가 티트리 오일을 쭉쭉 적셔가지고 썩난 부분에 톡톡톡 발라주면은 간편하지만 강력하게 스팟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이틀 정도 발라주니까 볼록하고 빨갛게 올라왔던 게 싹 들어가면서 진정이 되더라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면봉이 너무 흠뻑 적셔지지 않도록 조금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눈썹 위에 바르다가 살짝 눈에 들어갔는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요 티트리 오일이 4조 정도 사용하면 피지 분비량, 피부 유분량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과다 분비되는 유분과 피지가 고민이라면 이번 올영 세일 때 한번 구매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요 추가 증정되는 크림도 제가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인데 데일리 진정 수분 크림으로도 좋고 또 마찬가지로 수면 팩으로 사용하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완전 부들부들 매끈매끈 촉촉하고 좋습니다. 사실 피부는 또 클렌징이 중요하잖아요. 고객님 메이크업 물로 지우세요. 요게 또 괜찮거든요. 유이크 바이온 베리어 콜라겐 펌잉 클렌징 밤인데 세정력도 좋고 저자극에 촉촉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1차 클렌징 제품 뭐 종류가 많죠. 밀크, 밤, 오일, 크림 여러 가지 제형을 다 써봤는데 제형은 많이 안 가리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세정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눈에 자극이 없는 거 그리고 유화가 잘 되는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제가 예전에 팝업에서 처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체온에 엄청 빠르고 부드럽게 녹아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봐요. 거의 1초 컷으로 이렇게 오일 제형으로 변해요. 그리고 유화도 엄청 잘 됩니다. 끈적이거나 미끄덩한 잔여감 없이 워터프루프 제품까지 깔끔하게 녹여주고 블랙헤드, 각질도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해주는데 얼굴이 당기거나 하지 않고 촉촉해요. 이 패키지도 마음에 들었던 게 짠! 이렇게 원터치 캡이라서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유이크가 제약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제품들이 진짜 다 너무 괜찮고 좋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역시 제약회사라서 그런가 잘 만든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메이크업 제품이요? 아 노란 쿨톤 요거 써보셨어요? 제가 또 노란 쿨톤이거든요. 쿨톤이라서 쿨톤 화장했더니 둥둥 뜨고 그러면 웜톤인가 싶어서 웜톤 화장했더니 누렇게 황달 오고 그런 저 같은 노란 쿨톤 분들이 요거 쓰시면 좋아요. 요 세레니티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면은 진짜 뽀얗게 그냥 피부를 갈아엎어줘요. 사람마다 살성이 다 다른데 저는 베이스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흡수가 되거나 날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원래 이 누런 베이스가 확 드러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누렇게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깔면은 지금 이 손등이랑 차이 보이시죠? 요렇게 됩니다. 코렉팅 프라이머류라서 톤 보정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모공 같은 걸 싹 메꿔주는 느낌은 아니고 코렉팅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워낙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발림성도 좋아지면서 건조함도 덜해졌기 때문에 건성, 지성, 수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몇 밀리지? 30ml를 샀는데 13ml인가?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미니 사이즈도 있으니까 저처럼 노란 쿨톤이신 분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메이크업이 진짜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신 클렌징을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사바사긴 하지만 저는 이거 쓸 때마다 뭔가 하나씩 짜잘하게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노란 쿨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메이크업 제품은 요겁니다. 컬러그램 틴토리 아이 팔레트랑 하이라이터 팔레트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기대 없이 샀다가 거의 모든 메이크업의 필수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둘 다 이렇게 펄 위주의 제품이라서 하이라이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귀엽습니다.
그리고 작아서 휴대하기 좋고요. 솔직히 하이라이터 제품 다 쓰기 어렵잖아요. 저는 요 정도 크기가 딱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기도 요 정도, 가격도 요 정도면 얼마나 좋아. 글리토리는 언뜻 보면 네 가지 다 화이트 펄 느낌인데 문질러서 발색해보면 네 가지 컬러 다 다른 느낌이거든요. 크, 너무 예쁘죠? 얘는 약간 코랄 느낌이고 얘는 골드 옐로우 느낌, 얘는 블루랑 그린이 섞인 청록 같은 느낌이 들고 얘는 퍼플. 아, 이 손끝에 묻은 것도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그날 전체적인 룩에 따라서 눈 앞머리나 눈두덩이, 애교살 이런 데 포인트로 발라주기 좋아요. 그리고 이 젤리빔은 조금 더 짜잘하고 쉬머한 입자의 베이스 컬러가 딱 보기에도 다 다르죠. 입자가 더 곱다 보니까 은은하고 오묘하게 자꾸 눈이 가는 발색이에요. 그래서 눈 앞머리나 코끝 이런 데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습니다. 오늘도 이거 두 개 쓴 거거든요. 여기 눈 앞머리에 청록색이랑 퍼플 컬러 살짝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코끝이랑 콧대에는 이 퍼플 컬러랑 옐로우 컬러 살짝 믹스해가지고 콕콕콕콕 찍어서 발라줬어요. 하, 너무 예쁘죠? 저 진짜 이거 바를 때마다 거울 보고 너무 예뻐! 감탄하거든요. 정말 제품력도 크기도 가격도 100점 만점에 100점인 제품이다. 또 어떤 거 찾으세요? 아, 모공이랑 피부 결 케어할 수 있는 제품 찾으신다고요? 요거 요즘 잘 나가요. 덥고 길었던 이번 여름 또 휴가 다녀와서 늘어진 모공, 피부 결 케어하기 좋은 제품인데 특히 피부 결이 막 거칠거칠하고 안 좋을 때 요거를 사용하면 다음날 이 손끝에 느껴지는 피부 결이 완전 확 달라지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시카 리들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다음 단계 스킨케어가 쏙쏙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면서 새 피부처럼 맨질맨질하게 케어를 해줘요. 곧 올영 세일에 요 리들샷 100 기획 세트를 구매하면은 요 리들샷 100 본품에다가 요 리들샷 300 1mm짜리 파우치 3개가 추가 증정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요 100 다음 단계인 300을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극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100을 쓸 때도 살짝 따끔하거나 거의 아무 느낌이 안 날 때도 있는데 100도 너무 아파서 못 쓰겠다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300도 이렇게 본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100은 데일리 케어로 사용 가능하고 300은 3일 주기 케어로 사용 가능한데 친구처럼 100도 너무 자극적이다 하는 분들은 100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용 방법은 저녁 스킨케어 할 때 맨 얼굴에 적당량 덜어가지고 부드럽게 펼쳐 바른 다음에 손 전체를 이용해서 꾹꾹 누르듯이 흡수시켜줘요. 절대 막 아빠 세수하듯이, 아빠 스킨케어 하듯이 막 문질러서 바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바르고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수분크림 도톰하게 발라서 수면팩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9월 올영 세일 추천템 2편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세일 저도 또 얼마나 지르게 될지 벌써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번 세일도 모두 알찬 지름 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